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쇼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묶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. 저 요즘 가발이 숱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. 탑 부분이. 사실은 숱이 더 없어지길 바라고 있어요. 왜냐면 숱 없는 분들에게 더 많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탑 부분 외에는 숱이 조금 많은 편인 것 같아요. 숱 없는 분들에 비하면. 그래서 숱이 빨리 차라리 없어졌으면 해서 자주 빗고 있어요. 탑부분만 이렇게 모아서 묶어주시면 돼요. 안쪽만 이렇게 잡아당기면 예쁘게 살짝 볼륨 살짝 올라가는 거 알고 계시죠? 제 영상 꾸준히 보셨다면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남은 머리 그대로 올려서 묶어주시면 돼요. 묶어주시면서 끝을 너무 크지 않게 쏙 빼주신 다음에 남은 머리는 지저분하면 한번 빗질해 주신 다음에 잔머리 많으시면 이때 왁스 조금만 발라주시고 하시는 것도 좀 깔끔하게 돼요. 고무줄 사이 공간 사이에 이렇게 머리 넣어서 밀어 넣듯이 넣으시면 돼요. 살짝 넣어서 이렇게 살짝 벌린 다음에 이렇게 모양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만 묶으면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의 볼륨 있는 머리 완성되는데 행사 때나 올림머리 좀 행사 때 이용하실 거면 이렇게 뜬 부분만 내려서 실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. 이렇게 뜬 부분만 양쪽이든 밑에 쪽이든 이렇게 원하는 부분 실핀으로 고정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신 다음에 헤어 장식해 주시면 행사 때도 가능한 올림머리 완성됐네요. 오늘도 식혜 하려고 했으니까 응용해서 예쁘게 묶어 보세요.